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지식이 뭐 같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달에 대해서 지식을 딱 세 가지만 정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요 세 가지가 다 재료들의 설명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달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지식은 우리는 달에 한 면밖에 못 본다. 그건 다 들어보셨죠? 달의 뒷면을 인류가 언제 갔어요? 가본 적 있어요?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달의 뒷면을 인류가 가봤느냐? 정부를. 그렇죠. 중국이 무슨 말이야? 예. 중국이 원래 아닌가? 예. 완전 야단났지? 예. 오래 갔죠. 미국도 못 갔어요, 뒷면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은 우리는 달의 한 면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자, 동주기 자전. 예, 그 현상을 동주기 자전인데, 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그걸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달에 대해서 첫 번째 지식은 동주기 자전이에요. 오늘 동주기 자전만 이해하셔도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 만합니다. 진짜, 그것만 이해하셔도. 제가 과학 운동을 해봤더니, 반드시 알아야 될 걸, 그것만 딱 피해가. 자, 따라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기필코 피해가더라. 요게 내가 과학 운동하면 첫 번째 깨달은 거야.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그 지식이 어려워요. 직관적으로 오지 않아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해요. 가장 엄밀한 거는 뭐 중력의 법칙이나 수식을 해갖고 풀어야 되는데 그 수식을 교과서도 안 나와요. 내가 한글로 된 교과서에서 그 수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대부분 서너 줄로 설명은 해요. 동주기 자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읽어봐도 몰라. 따라서 읽어봐도 몰라.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딱 한 책에서 역시 세계적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번역됐습니다. 그 책에서 그나마 상대 상세하게 그 책조차도 수식을 안 썼어요. 수식을 쓰면 더 빠를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금방 따라갈 수가 있는데 수식을 안 쓰고 설명을 했어요. 천문학 책에서도 수식을 안 쓰고 설명할 정도고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딱 결론을 해줘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이게 지구로 하면, 내 손가락을 따라서, 여기 손가락이 다리라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한 면밖에 못 본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요 살고 있잖아요. 요 살고 달을 보는데, 요 면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달이 공전을 하잖아요? 공전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면, 요렇게 되고, 90도 되면 요렇게 돼줘야 돼요. 180도 되면 요렇게 돼줘야 돼요. 210도 요렇게 돼야 돼요. 300도 요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렇게 해보세요. 요렇게 하면, 지금 요 90도, 일로 돌아갔고 270도 다 요면밖에 못 보잖아. 근데 살로 된 요면밖에 못 보잖아. 요게 바로 동주기 자전이에요. 딱 동주기 자전. 요 이야기는 요 전체가 지구도 있고 달도 있게 돼. 각각 생각해 줘야 돼요. 요 동주기란 말은 뭐냐면 공전주기하고 자전주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도 공전주기가 있고 자전주기가 있어요. 달도 공전주기가 있고 자전주기가 있는데 요때 이야기는 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달의 공전주기하고 자전주기가 같아요. 그래서 달의 하루하고 달의 한 달이 같아요. 그 숙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개념 한참 바꿔야 돼요. 우리 하루라는 게 지구에서 하루는 뭡니까? 태양을 보는 게 하루잖아요. 보는 주기가 하루잖아요. 달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보는 주기가 하루. 아니지. 지구니까요. 지구를 보는 주기가 하루라요. 그거 어려워요. 금방 오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자기 손가락이나 자기 갖고 자기가 아 소리가 나야 돼요. 안 헷갈려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구는 공전주기하고 자전주기가 달라요. 달은 공전주기하고 자전주기가 동일해요. 자, 달하고 지구의 공전주기는 달하고 지구 사이의 관계입니다. 달하고 태양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달하고 지구가 각각의 공전주기, 자전주기를 카운트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달에는 자전, 공전, 요게 시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동일한 거 다 보여드릴게요. 주목. 자, 요게 내 손가락이 달입니다. 자, 공전주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전주기하고 공전주기가 같다는 거 딱 아하 하면 돼요. 자, 요게 지구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요 지구 표면에서 달을 보고 있어요. 요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자, 0도. 자, 90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와요. 손톱이 발 뒷면을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볼 수 있는 건 앞면 그대로죠. 자, 그러면 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면 4분의 1 턴 했죠. 이해하셨나요? 턴을 했어요. 자전했죠. 자, 공전은 얼마 했어요? 4분의 1만큼 공전했죠. 4분의 1만큼 공전할 동안에 4분의 1만큼 자전했어요.
됐죠? 나머지야 동문. 따라 동주기 자전. 자, 그럼 동주기 자전은 왜 천체가 하겠다? 이게 자들 일반적이다. 태양계에서 일반적입니다, 이게. 달이, 달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행성하고 위성이 동주기 자전을 해요. 그래서 저 빨리 그려주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